쭉 비행기 탑니다. 쭉쭉 너무 탔나? 좀더 뒤로 갈까요? 예. 풀호흡에 아 공수. 호흡이 아마 아우 이거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걸 알면서도 이걸 한 거는 우리 지금 현대 생활에는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보다 도움이 되는 호흡을 풀호흡, 교호흡, 뿔호흡 다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찾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놓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장도 정화시킬 뿐 아니라 뇌와 심장에도 산소를 막 공급하고 밖에 나가서 뛰지 않더라도 유산소 운동에 효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도 의견이 반반으로 나뉠 정도도 혈압약은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 건 이게 혈관의 탄력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도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풀호흡을 하시되 풀호흡이 안될 때는 복식호흡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복식호흡으로 숨이 뚫리면 교호호흡으로 균형을 맞춰서 더 안쪽까지 숨이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마시고 내쉬는 풀무호흡으로 완벽히 정화시키고 강화시킨다. 그리고 순환시키고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스텝이 정확하게 잘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풀무호흡을 다가가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풀무호흡 아니 저기 혈압에 대해서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나 지금 짜증나. 나 지금 혈압 오르는 거 보이지? 뒷목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혈압이 오른다는 건 감정적으로 들뜨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혈압이 높아지면 내가 감정이 위로 이렇게 플로팅 되는 그래서 그 표면 위로 떠올라서 그게 마치 라인이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안정적인 것보다는 혈압이 높을 때 감정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가 취약점일 수 있겠구나 먼저 인식을 하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가적으로는 저혈압은 어떻게 보면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수아미지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혈압이라는 건좀 감정적으로 들뜨게 하는 힘을 훅 물리적으로 가라앉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톤이 좀 다운이 돼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 느낌은 실질적으로 내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만드는 게이 풀무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더 들뜨게 되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왔는데요. 막 들뜨게 되면 덥죠. 그래서 나 땀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거나 들뜨게 되면 땀이 막 나는데요. 더위를 이겨내는 게이 풀무호흡의 효과이기도 해요. 체온이 갑자기 한꺼번에 훅 떨어지거든요. 감정적인 상태가 이렇게 자이로 드롭처럼 툭 떨어지게 되면 체온도 같이 툭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혈압을 낮춘다거나 감정의 톤을 낮추고 고요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이 풀무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분 집중력과 오늘도 핸드폰 다 가져가세요. 제가 쓰는 핸드폰은 액정이 다
생각도 좀 어려울 정도고요. 그래도 화면과 소리의 질이 너무 낮아져서 다른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져와야 되는데 잊어버렸네요. 자,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초침을 보면서 이분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다시 한번 합니다. 사라지면 눈을 감아보면 뜹니다. 마치 아주 먼 어딘가 고요한 곳, 사막 같은데 아니면 무인도 같은 섬 같은 데 이렇게 조용히 갔다 온 듯한 느낌이죠. 근데 그 느낌이 안 든다면 90대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숨이 깊어지면 아득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아득한 호흡이라는 게 고전 요가에 있을 정도로 아득할 정도로 산소를 뇌에 공급해서 집중하는 방법은 아주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이거는 픽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몰입의 단계에서 완전히 집중해서 환심에 들게 하는, 환희상매에 들게 하는 그 방법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흐름을 반복해 보시고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100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100번까지 하고 쉬고 하는 방법을 하셔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혈압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스트레스 받다 읽어드리는 내내 반복해 보셔도 좋아요. 8절까지 이어지는 학인 도딱가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존자 도딱가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스더우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한 선인이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저는 열반을 배우겠습니다. 부탁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책임을 확립하고 정진하십시오. 여기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위해 열반을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신들과 인간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동하는 바람을 봅니다. 널리 보는 눈을 지니님, 싹들이하시오. 저는 당신께 예를 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온갖 의욕에서 해탈시켜 주십시오. 그럴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욕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해탈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자, 중요해요. 신들도 나를 해탈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빨간 줄 짝이에요. 어떠한 의욕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해탈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지 말아라. 부처님도 나에게 기대지 말고 법에 기대라. 수아니 라마께서도 나에게 기대지 말고 당신이 나아가는 개인적인 수행의 방법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다만 으뜸가는 가르침을 안다면 그대는 스스로 거센 흐름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님이요, 자비를 베풀어 제가 알고 싶은 멀리 여인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마치 허공처럼 평화롭게 이 세상에서 고요하고 집착 없이 유행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흥호호흡이 이걸 물리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잠깐 만만 보게 해준 거고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세포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완전히 내 삶이 바뀌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어떨까요? 현세에 전해져 내려온 바는 정멸에 관해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현세에 전해져 내려온 바가 없는 정멸에 관해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 생명을 확립하고 유행하며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십시오. 위대한 선임이여, 그 위엄한 정멸에 대해 말씀하신다니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것을 알아 생명을 확립하여 유행하며 세상에서의 집착을 끊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위로, 아래로, 옆으로, 가운데로나 그대가 인식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세상에서의 집착이라고 알아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큰 폭이고 넓고 광대한 그런 폭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적으로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얘기,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하겠죠. 위로, 아래로, 옆으로, 가운데로, 공간적으로나, 이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시공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대가 인식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 감정이나 감성이나 오성이나 감각,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세상에서의 집착이라 알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집착이구나. 공간과 시간과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갖게 되는 모든 집착의 근본 뿌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모든 가래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게 정말 내가 느껴지는 것, 이거는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감각적으로 감지되는 그 모든 것이나 감각적으로 감지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할 때 존재하는 그것과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느끼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세 줄의 문장에는 깨달음이 맞다는 얘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라는 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를 넘어서는 초월의 상태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실까 싶고요. 거기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가래를 끊을 때 그때 이제 집착이 끊어지면서 해탈의 길로 한 발짝 다가간다면서요. 또 해탈이라고 한건 열반과는 니르바나와 몫야와는 다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더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가래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내용은 아주 세심하게 천문각을 다투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페이스북에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페이스북 메시지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주실 때는 당분간은 인스타그램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한두 달 안에